하이퍼 문법 용언 드디어 품사론 중에 긴 토론을 치는 거 진짜 길어 이게 얘기했죠? 산 중에 지금 여기야 여기 진짜 진짜 여기야 진짜 여기 진짜 여기를 또 넘어가고 있는 게 중요해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가보자 용언의 활용 2 버전입니다 중요한 거다 끝났고 어미야 이제 어미인데 어미를 선생님이 아주 깔끔하게 한번 크게 한번 정리할 테니까 어디 적을 때 있니 어미? 자, 어미 갑니다. 저 어미에 대해서 하는 건데, 자, 어미 하면 앞에 뭐 있어야 돼? 간 있어야겠죠? 그죠? 어미로 갑니다. 어미. 그리고 이건 활용이고요. 어미 좀 많이 이만큼 적을 거다. 이만큼. 이만큼 적을 거다. 이만큼 미리 보여준다. 어미인데, 어미는 크게 분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미의 분류. 어미의 분류 첫 번째 뭘로 한다? 선, 어말, 어미, 어미 분류 이름도 외우고 있어야 돼. 선, 어말, 어미와 당연히 어말, 어미로 크게 먼저 1차 분류를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선, 어말, 어미가 뭐야? 어말이 그 말의 끝에 있는 어미지. 뭐 이렇게 있는 거지? 이게 어말, 어미인 거야, 어말, 어미. 그런데, 어말, 어미 앞에 있는 것도 있겠지. 선, 어말, 어미가 뭐가 있을까? 아까 했던 거, 가시, 어따 example 하면은 딱 잘라서 얘가 어간이겠지? 그러면 얘네 둘이 얘가 어말어미거든 얘가 맨 끝에 있으니까 얘가 어말어미이면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요 놈하고 요 놈이 둘다 어미는 어미인데 어말어미 앞에 있는 some 어말어미 이렇게까지 가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어미를 우리는 어간 어미요라고 했는데 이제 어미 알았니? 그럼 이제 어미의 이름을 하나씩 더 세밀하게 얘기해봐 이렇게 가는 거야 어간 어미 분류할 줄 알아요 그 잘했어 그런데 어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무슨 어미인지를 얘기해보렴 이게 이제 어미 실력자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다른 끝에 있으니 어마로미예요 그 앞에 어마로미 앞에 있으니 써나마로미예요 그때 시는 높임이고요 어선은 과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어간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미를 얘기하는 차례입니다. 어미만. 그럼 다시. 자, 그럼 자, 써넘어 어미에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거는. 써넘어 어미 가장 유명한 게 먼저, 높임, 선, 어말, 어미가 뭡니까? 대표적인 게? 당연히, 시. 이거 나와야 되는 거죠, 시. 시 나와야 되는 거죠. 가다, 가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주다, 주시다. 시자 붙이는 걸, 아, 요게 그러면 높임하는 써너말어미군요. 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무슨 써너말 있죠? 시제. 써너말어미 분류야 분류 시제지요 시제는 또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게 분류야 어미 분류가 쭉 되는 거야 어미 분류가 지금 내가 어말어미 하고 있는 거야 써너말하고 있는 거예요 땡큐 써너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시제 하면 또 무슨 시제가 있죠 시제 하면 과거 시제 써너말어미 현재 시제 써너말어미 가는 거죠 미래 시제 써너머러미 이게 시제지요. 그러면 과거 시제 써너머러미가 뭐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현재 시제 써너머러미가 뭐예요? 니은이나 먹는다. 니은는 우리 현재 시제 써너머러미 갖고 우리 뭐 했었죠 그때? 이거의 활용도가 뭐였지 얘들아? 동사 형용사 판별법이었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미래 시제 써너머를 뭐라고 했지? 이거 잘 모른다. 애들이 미래 시제 써너머 뭐냐? 물으면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뭐뭐일 것이다 이걸 얘기해. 그건 어미가 아니지. 그렇지요. 깨시지요. GT get 나는 대학을 가겠다, 먹겠다, 하겠다. 이게 미래 시제 써너머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교수님은 요걸 좋아해요. 미래 get을 하겠다, 먹겠다, 자겠다, 가겠다, 합격하겠다 이런 것들. 나 어제 네이버 기사 보니까 대단한 거 봤어요.
미스 슈퍼모델, 슈퍼모델 진이었대. 봤냐 기사? 봤냐? 슈퍼모델 기사인데 하루는 공부를 하고 싶더래. 그래서 사법고시를 3년간 준비했는데 미녀지 뭐 170키에다가 뭐 미녀 이쁜데 여기 오른손에 보니까 여기가 딱 굳은 살이야. 왜? 3년 내내 글씨 써가지고. 그 미인이니까 연예인 갈 수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미녀가 3년 동안 자기 방에서 10시간 동안 안 나온대. 밥은 엄마가 2층에 넣어준대. 이렇게 문 열고 끼익 넣어주면 애가 혼자 밥을 먹는 거야. 이렇게 먹고 빈 그릇은 나가서 주는 것도 아니고 문 밖에서 찍 내놓으면 엄마가 가져가는 거야. 3년간 그래야 사법고시 붙는데 뭐 미녀라고 뭐 공부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죠? 미녀도 공부한다? 그럼 더 해야겠지? 여기가 굳은 살이 보기 싫은 거야. 막 굳은 살이 되게 멋있더라고. 그 정말 이 세상은 그 자기도 독하지 않니? 독해서 사법 연수원 들어가는데 자기는 독한 게 아니었대. 자기보다 훨씬 이 세상에 독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많대. 자기도 엄청 독하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학생이 슈퍼모델 가서 진도 따고 공부면 공부 아름다 아름다운 거기다 지금 필라테스 아 뭐야 요가인가 뭔가 운동하고 있고 한 번 하면 다 1등이야 걔. 근데 자기가 제일 독한 자고 사법 연수원에 딱 들어갔더니 자기는 독한 여자가 아니었대. 나보다 더 독한 새끼들은 이 세상에 많다라는. 그게 검사 변호사들이야, 그게 다. 내가 놀랐던 건 여기가 굳은 살이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가 굳은 살이야, 이만큼이. 이만큼이 라운드가 굳은 살이야, 이만큼이. 3년 동안 방 안에서 안 나오기. 그리고 가끔 하도 다리가 아파서 계단 오르기. 막 이런 거. 동네 한 바퀴 뛰기. 다시 와서 이런 것도 있죠. 아, 독한 사람 정말 많아요. 감동이었어, 감동. 자, 하나 더 해볼게. 그거에 비하면 뭐 우리는 너무 편하게 사는 거고. 물론 지금 편하게 살면 나중에는 편한 만큼 힘들어지더라고. 지금 힘들게 사잖니? 지금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대학 가잖니? 정말 농담이 아니라 나중에 편하게 살아요. 지금 대충 살잖니? 나중에 30대, 40대, 50대 너랑 네 부모와 네 자식은 행복하게 하지만 좀 힘들게 살아요. 남들 쉴 때 일하고 남들 병원 갈 때 좀 약 먹고 버티고 이런 게 있어요. 남들 좋은 학원 다닐 때 그냥 동네에서 인강 듣고 남들 여행 다닐 때 그냥 동네 워터파크 가고 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대학 좋은 데 가면은 남들 해외여행 갈 때 나도 여행을 가 워터파크 한국 한국 조금씩 달라. 물론 워터파크 나쁜 게 아닌 거야. 만족하고 살면 돼. 근데 젠장 내 주변엔 그걸 자기가 잘 놀랐다고 나한테 자랑을 해. 우리 이번에 보라카이 갔다 왔어. 우리는 그냥 워터파크 한두 해야지. 계속 그래 계속. 못 나가 해외로. 왜 못 나간 줄 아니? 돈도 없지만 나갈 시간이 없어. 일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내 사업이잖아. 맡겨놓고 갔다 왔어. 그래서 조금 지금 고생하라는 게 정말 남은 인생에 조금 도움이 돼요. 아버지가 빌딩이 있거나 했지? 얘기했지? 건물주 얘기했지? 그래 좀 되게 친하게 지금 더 좋은 줄 만나서 내가 밥 걔가 또 밥 사주더라고. 이렇게 계속 나한테 밥 사줘요 요새. 괜찮은 증세입니다. 가보자. 힘들지만 조금만 버텨라. 근데 얘들아, 자, 높임 서너만 있고 시제 서너 하나 더 있어. 이거 좀 어려운 건데 뭐냐면 이게 공손 서너만 어미가 있다라고 하면 좀 어려운 거야. 공손인데 뭐가 있냐면 이게 사업 임금님 명령을 받자오며 옵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생겨먹은 거 봤지 얘들아.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객체 서너말 어미라고 하는데 빨간 썼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객체 높임법 할 때 또 얘기할 겁니다. 이거는 부처께 받사오며 임금님의 명령을 받자오며 임금님은 이를 하옵시며 막 이렇게 이런 것도 객체 높임 서너입니다 라고 하는 거 뭐 받잡다 뭐 이런 것들. 자, 서너말 어미의 종류는 여기까지입니다. 됐지? 이제 어말 어미 간다. 어말 어미. 어말 어미는 또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미치겠지요? 그러니까 용언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니 얘들아? 용언 파트에서 외울 게 지금 수백 개가 나오는 거예요. 용언만.
자, 어마어마 세 개 뭐 있어? 종결어미. 그러니까 니네가 대학가 공부한다라는 건 강사가 얘기할 때 저걸 그 순간에 외워버리는 거야, 이해하고. 헹 졸린다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고생하는 거고, 강사가 얘기할 때 집중한다라는 건 이 판에 끝내겠다는 뜻인 거고, 아까 얘기하는 거야. 태도는 달라, 태도는. 누구나 못 버텨 다 졸려. 다 슬프, 다 지겹고, 미치겠고. 하지만 그걸 누가 버티고, 누군 못 버텨. 괜찮아. 나중에 하면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버티는 거야. 강사에서 재밌게 막 화려하게 웃겨주세요. 안 졸리게. 아니야. 계속 졸릴 거야, 넌 수업 들으면서. 힘들고. 그때 버틸 거냐? 안, 이런 때인 거지. 자, 종결음이 있고 또 무슨 음이 있지, 얘들아? 연결음이. 그 좀 어려운 어미가 있어. 이거 잘 몰라, 애들이. 전성 어미! 이렇게 있다는 거야. 이 용어도 외워야 돼. 종결, 연결, 전성은 다 어말입니다. 라는 뜻인 거야. 써노말은 얘네고, 어말은 얘네입니다. 이걸 외워야 되는 거야. 종결은, 보겠니? 종결 치는 거겠지? 연결은 연결한 어미겠지? 전성은 전성시키는 어미인 거야. 자, 그러면 종결음이 몇 개 있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 거야. 왜 종결음이 다섯 개일까요? 문장의 종류가 몇 개죠? 평서문, 명령문, 청의문, 감탄문, 의문문 다섯 개니까 종결음이가 다섯 개인 거지요. 그럼 무슨 종결음이 있겠습니까? 명령형 종결음이, 평서문 종결음이, 청유문 종결음이, 의문문에 관련된 종결음이, 감탄 문장에 쓰이는 감탄형 종결음이 다섯 개가 있는 거예요. 이 용어도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명령형 종결음이 유명한 뭐 있어요? 난 밥을 먹어 다지요. 다 혹은 네 오 여기까지 외워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었네. 난 밥을 먹었소. 다 평서형인 거예요. 다가 대빵이지만, 얘가 대빵이지만 다, 네, 오, 평서형 종결어미. 아씨, 뭐 하는 거야? 뭐 바꾸자. 이렇게 바꾸자, 얘들아. 바꾸자. 어쩐지 표정이 이상하다 했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명령형이 뭐야? 해라. 이거고. 평서문이 위에 거, 당연히 위에 거겠죠. 원래 평서문부터 시작해서 명령부터 시작해서 그래. 평서문이 얘고, 명령이 라야. 청이면 뭐야, 청이면은? 뭐뭐하자, 뭐뭐합시다, 비읍시다, 공부합시다, 청의문. 의문문이니, 의문문은? 니, 냐, 까? 의문형 종결음이. 감탄형 뭐지, 감탄형은? 그 유명한? 구나, 놀라워, 라! 이런 걸 감탄형 종결음이. 항상 끝에 있으니까 당연히 어말어미겠지. 그런데 종결치니까 종결음이라는 거야. 어말 종결음이들이야. 자, 연결어미 가보자. 연결어미도 세 개가 있어요. 뭐 있을까? 종류. 대등적 연결어미. 대등하게 연결어. 그 뭐 있을까, 다음에? 종속적 연결어미. 하나 더! 아까 했던 거. 아까 내가 또 나온다 했었잖아, 왜? 본용원, 보조용원 연결해주는 거? 보조. 연결음이 아까 뭐였어 이거? 아오게지 이거! 또 나오지 이게. 그럼 얘는 뭐에 관련된 거야?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 사이에 있는 어미! 연결어미! 이렇게 하는 거야. 아오게지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아오게지 이거! 그러면 대등적 연결음이 뭐 있어? 너 친구 중에 고지만 없어? 고지만? 야 고지만! 뭐뭐하고 뭐뭐치지만은 대등적 연결음이 고지만. 이거 외우는 거야. 친구 이름이야. 고지만. 나는 밥을 먹고 집에 갔다. 그는 밥을 먹었지만 나는 짜장면 먹었다. 고지만이 대등하게 연결되는 연결음이 고지만. 지만아 고지만. 고지만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야. 종속적 연결음이 뭐 있어? 비가 오면 제비가 낚여낸다. 비가 오니 비가 와서. 즉 뭐야 이건 다 얘들아? 이유, 조건, 양보 등등등 이런 걸 다 종속적 연결어미라고 하는 거야. 이거에 대한 문장 예시는 이따 교재에 있습니다. 지금 한번 필기하고 어미의 와 대박이지 않니? 아까 어가 했지?
어간하고 막 불규칙용 본용어 보호종어 어간에 르불규칙 어간불규칙 어미불규칙 막 하더니 지금은 어미만 이만큼을 하는데 이 아까운 점 왜 얘기할까? 외우셔야 됩니다. 필겠지? 그 다음 마지막 전성어미 간다. 전성어미 전성어미도 와 세 개인데 이거 내릴 수 있나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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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어미 세 개 간다. 전성이 뭐지 전성이? 품사와 관련된 거야. 품사와 관련된 거. 그래서 뭐가 있을까? 명사형 전성어미. 지금 어마어미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아야 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어디에 선어말이라고 안 됩니다. 어말입니다. 어말 선어말이 아니고 어말입니다. 어말. 또 뭐 있을까? 당연히 관형사형 전성어미 다 들어봤잖아 이거다. 그럼 하나 뭐 있어? 마지막 하나. 부사형 전성어미 세 가지 있는 거예요. 명사형 전성 뭐 있어요? 기가 있는 거죠. 달리기, 기, 빠르기, 기가 명사형 전성어미죠. 부사형 전성 뭐 있을까? 관형사 전성어미 예쁜, 먹은, 먹는 이런 거 꾸며주는 거 관형사형 전성어미. 자 부사형 전성이 외워야 된다. 이거 부사형 전성이 외워야 된다. 뭘까? 예쁘게 예쁘도록. 자 시작. 개도록 해봐. 개도록은 부사형 전성어미. 개도록은 부사형 전성어미. 개도록은 부사형 전성어미. 개도록은 부사형 전성어미. 니네가 이걸 지금 듣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에 외운다라는 건 내가 기대하지 않지만 이거는 지금 고2, 고3 언제든지 꽉 잡고 있으면 너희들은 어미 문제 틀리지 않으면서 문법의 코스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외우라고 하진 않지만 물론 고3이나 재수생들은 지금 당장 외워야 되고 나머지 친구들은 요거 이렇게 어미의 분류가 이렇게 있구나라는 걸 눈에 선하게 익기 바랍니다. 됐니? 넘어갑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넘어간다. 자 이제 가보자. 시작. 정리만 되면 정리만 하면 되는 거야 이제. 자 선어 됐죠? 높이는 아까 뭐였어? C 됐습니까? 됐지요? 옷이 얻다. 옷이 얻다 보면 되는 겁니다. 됐니? 여기서는 뭐라는 거야? 형님, 님과 아까 주체 높임법인 거야. 여기서는 뭐다? 높임인데 뭐라고? 이거 시를 언제 쓴다 이걸? 주체 높임법 할 때도 시 나온다 얘들아. 주체 높임법 뭘로 형성되기 때문에? 시하고 깨서나 님 이런 걸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 시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또 간접 높임 뭔지 아니 얘들아? 주체 관련된 사물의 시라는 걸 간접이라고 한다. 다 높임법 하는데 이거 자동차를 높인 거야. 선배님의 자동차니까 자동차를 높여서 없으십니다. 즉 이 시는 주체 높임법지만 주체 높임법 안에 간접 높임에도 시가 쓰인다는 뜻인 거야. 그 다음 시제 성함어음이라는 건 아더스는 과거, 니은은 현재, 겟은 미래 됐죠. 자 그 다음 공손 성함어음의 형 기본 형태는 옵인 거야. 옵 옵삽 잡 자오 자오 이런 것들인 거야. 바라 옵건데 하 옵소서 받자 오니 이런 걸 받잡고 이런 걸 공손 선어말 업이라고 한다. 됐니? 옵 보이니? 옵? 옵 보이니? 현대말 안 쓰고 중세국어 했으니까 우리가 안 하는 거. 현대국어 없으니까 현대국어 이렇게 안 쓰지 얘들아? 이거 다 옛날이야. 옛날이야 옛날. 그 다음 지금까지 이제 어말이야. 아까까지 위에 것까지 선어말이었고 지금 어말인 거다. 어말. 자 종결음이라는 것이고 평서형 다, 니, 구나, 명령형 그 다음에 청유형 기본형이야 기본형. 그 다음 연결음이 아까 했죠? 대등적 연결이 뭐였다고요? 고며 나지만 종속적 연결이 뭐라고요? 니면서 가는 거야. 이런 게 종속적 연결음인 거야. 이런 게 종속적 연결음인 거야. 여기는 얘가 어민 거야. 대등적 연결음이 얘가 어민 거야. 이렇게
됐지? 보조 연결형이 뭐야 얘들아? 시작 아우게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자, 질문을 하고 있다. 본용언 얘가 보조용언이니까 보조 연결형 얘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 뭐 있냐 얘들아? 먹어보면이겠지. 얘가 본이고 얘가 보조겠지. 그러니까 얘가 보조 연결음. 다 어말 어미 안에 있는 것들인 거야. 됐니? 요거 넘어갈게. 연결어미는. 자, 전성어미 가보자. 전성어미. 아까 했죠? 관형사형은 은, 하는 연우니까 요게 관형사형 전성어미. 먹은, 먹는, 먹을, 먹던 다 관형사형 전성어미. 명사형 같죠? 정하는 국어 영역 공부하기. 이게 명사 때란 거야. 명사형 전성어미. 아름다움을 유지했다. 명사형 전성어미. 여기서 하나 더 있다. 얘들아, 빨간색 쳐볼래? 이게 또 어떤 거 연결되냐면, 이거 기억나니? 이거? 적어놔둬, 이거. 명사형 전성어미 하면 항상 나오는 문제가 뭘까? 명사와 파생 전미사. 이걸 또 물어봐요, 이거. 이거 기억나니? 잠을 잠. 얘가 뭐냐라는 거지.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다. 이거를 구분하는 문제 알죠, 이거? 서술성이 있냐 없냐, 관형어의 수식 받느냐인데, 이거 저번에 설명했었어, 이거. 기억나니? 했었어, 이거. 그러니까 지금 안 할게, 이건. 자, 부사형 이거 외워라, 이거. 이거 외우고, 이거 외워. 이거 외우고. 개도록이야. 부사형 전성어미 개도록. 이거 못 그렇지? 그래서 예쁘게 자랐다, 예쁘도록 자랐다. 부사형 전성어미. 이게 무슨 얘기를 많이 들어? 봐봐. 어렵다, 이거. 좀 더 해볼게. 예쁘게가. 그래서 품사가 뭐야, 품사가. 그래서 품사가 뭐야, 이거? 형용사야. 문장 성분은? 부사, 어지. 그니까 전성어미는 얘들아 잘 봐라. 전성어미는 이거 써 크게 써. 품사를 바꾼다 안 바꾼다? 품사를 바꾸지 않는다야. 이게 중요한 거야. 단지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할 뿐이다가 전성어미의 기본 개념이야. 어려우면 그냥 필기해. 그래서 전성, 자 외워. 전성 품사 바꾸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쁘게가 품사가 형용사니까 부사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부사 어지 부사가 아니라는 거야. 전성어미는 품사를 바꾼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거 봐라 얘들아. 하는 원래 하다는 동사거든? 그럼 동사야 관형사야? 그냥 동사야. 관형 어지. 품사를 바꾸지 않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예쁘게 형용사지만 문장 성분이 부사 어지. 지나가 도로도 지나가다니까 지나간다 동사지. 근데 도로부터 부사 어가 된 거지 얘는. 품사는 동사인데 부사 어야. 전성어미는 그런 거야. 품사를 바꾼 게 아니야. 시작. 전성어미는 품사를 바꾼 게 아니라 문장 성분만 의미하는 거야. 관형사 같다. 이건 그러니까 관형사형은 관형어로 쓰인다. 명사형은 목적어나 이런 걸로 쓰인다. 부사형은 부사어로 쓰였다지 부사가 됐다가 아니야. 만약에 품사가 바뀌었다 그러면 뭐가 붙어야 돼? 파생 전미사라는 말이 붙어야 돼. 얘는 뭐야? 얘는 품사를 변화시켰다. 이게 전미사야. 전성어미는 품사가 바꾸지 않았다. 다시 한번 시작. 전성어미는 품사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꾼다. 문장 성분만 얘기할 것이다. 파생 전미사는 품사를 바꿨다 까지 원래 들어간 거야. 여기서는 자, 저기 문제 2번 가봅시다. 이게 요건 어떤 문제냐면 얘들아 보세요. 이게 지금 관형사형 전성어미 문제인 거죠. 맞죠? 요 조금 더 가보자. 관형사형 전성어미에는 뭐가 있는 줄 아니 얘들아? 관형사형 전성어미에 뭐가 있냐면, 관형사 뭐 있지 얘들아? 먹은 빵이에요. 먹는 빵이에요. 먹을 빵이에요. 이렇게 꾸며주니까 이게 관형사형 전성어미거든요. 그런데 관형사형 전성어미에는 플러스 뭐가 느껴지냐면
시제가 있다라는 거야. 시제가 뭐죠? 과거, 현재, 미래죠. 그러니까 여기 현재, 과거, 관형사형 전서미까지 아는 것도 잘했는데 그 안에 시제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고수야. 그러니 먹은 빵은 뭐예요? 이거 과거. 먹는 빵은 현재. 먹을 빵은 미래에요까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 정답이 3번이 틀린 거야. 과거가 아닌 거죠. 충분히 좋은 사람들과는 현재인 거죠. 현재. 공부하는 중이에요. 관형사고 현재. 얼마 전에 산책이니까 관형사고 과거. 앞을 모여 다니고 관형사고 미래. 꼬마이던 관형사고 과거. 시제까지 관형사형 전섬이 있다.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건 어렵지가 않아요. 왜? 우린 코리언이니까. 그치? 자, 마지막. 이거 10번. 핵심적 10번. 갑자 시작. 적어보세요. 선어말의 종류 뭐 있죠? 높임 선어말어미, 시, 시제 선어말어미, 공손 선어말어미, 이렇게 세 개 적으면 잘하는 겁니다. 어말어미 종류 뭐 있죠? 종결 어말어미, 연결한 어말어미, 전성시키는 어말어미 있다. 전성까지 쓰면 잘하는 겁니다. 됐죠? 주체와 관계되는 사물의 시가 쓰이기 때문에 이건 주체에 대한 직접 높임인가 간접 높임인가?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의 틀리가 반짝이십니다. 이런 거. 할머니 틀리를 높이는 건 간접 높임이라는데 이게 이제 높임법 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 높임, 그러니까 지금 높임 나오지 슬슬. 나중에 높임법 하자니 이 얘기 또 해요. 관형사형 전설 뭐 있죠? 뭐 니은 있고 은 있고 먹는 있고 먹던 있고 이런 거 쓰면 되죠. 꾸며주는 거. 부사형 전서 이게 중요한 거. 뭐예요? 아까 뭐랬어 내가? 개, 도로. 근데 여기서 이를 적으면 좀 애매해요. 이는 부사와 파생 전미사예요. 높다, 높이 파라 할 때 이때 이는 알아? 높게 파라. 이게 달라요, 두 개가. 얘와 얘인데 얘는 부사형 전성음이고 얘는 부사와 파생 접사예요. 그래서 말아야 되나? 높게 파라는 품사 뭘까? 품사 이거? 높다니까 형용사죠? 왜? 전성음이니까? 품사 안 바꿨으니까. 이는 파생접사지요. 그럼 얘는 뭐야? 꾸며줬지요. 그게 뭐야 이거 얘는? 얘는 품사가 부사예요. 이 차이 알겠니? 전성음이는 품사 바꾸지 않는다. 높다가 형용사니까 걔가 붙어도 형용사다. 이는 부사화를 만드는 파생접미사 품사를 바꾼다. 그러니까 높이가 파라니까 부사다. 얘는 품사가 부사입니다. 그냥. 헐. 이거 알면 대박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높게 파라는 개니까 전성음이니까 품사 바꾸지 않는다. 그게 형용사예요. 이는 부사 파생전미사 품사 바꿉니다. 그러니까 얘는 부사가 된 거예요. 겨우 개와 이의 차이인데 품사가 달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사형 전성음이 하면 개도록만 적는 게 정확한 거예요. 이를 적으면 전미사입니다. 이거. 여기까지. 아, 하나 더 있네. 민수는 전성음이 뭡니까? 얘죠? 얘 무슨 전성음이죠 이거? 명사형 전성음이요 하면 전성음이 아니야라는 뜻인 거죠. 끝. 박수칠까 우리 애들아? 드디어 품사론이 끝났고 그 중에 용언이 끝난 겁니다. 박수. 안녕. 바빠. 수고했습니다.